내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인데요. 단순히 초록색 옷을 입는 축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중 가장 많은 주류 소비가 이뤄지는 날 중 하나인 만큼 지역 치안 당국이 강력한 음주 단속을 예고할 정도로 관련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날의 유래와 주의할 점 등 알아봅니다. 이유수 기자. 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날은 아닌데 일단 어떤 날인지 이해부터 해보죠. 네,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영국과 인접한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그 기독교를 전파하신 분이 바로 그 성직자죠.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분입니다. 아, 이분이 그 기일이 3월 17일인데요. 그 날을 기념해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축제자 이제 명절로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을 미국에서도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일랜드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들이 이제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서구권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이렇게 좀 기념하는 경우는 좀 적거든요. 아일랜드의 이민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이러한 축제가 활성화됐다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총 3,420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계 후손이 살고 있는데요. 네. 1억 3,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그 축제로 기념하고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는 이제 녹색 옷을 입고 또 맥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그 성직자가 원래 녹색 옷만 이렇게 위아래로 맞춰 입으셨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를 세이클로버도 이제 녹색인데요. 세이클로버를 통해 설명한 것이 세인트 패트릭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이 클로버를 국화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아일랜드가 맥주로 또 유명한 나라라고 그렇죠.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예. 저희가 잘 이제 알고 있는 그 기네스라는 그 브랜드로도 유명을 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민족 고유의 축제인 만큼 민족 고유의 술 그리고 브랜드를 즐기는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축제를 즐기는 소비 형태인데요. 네네. 이제 그 아일랜드의 유명한 맥주 기네스 같은 경우에는 녹색 색소를 집어넣어서 그린비어라는 걸 만들어서 이날 좀 한정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가장 크게 기념하고 있는 그 시카고에서는 시카고 그 도심 전체를 흐르는 강을 갖다가 녹색으로 염색을 하는 그런 특별한 기념식도 열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통주를 마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좀 과한가 봅니다. 경찰이 이번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앞두고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주의 정도가 심각하기에 경찰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무려 148명의 음주 운전자가 단 하루 만에 적발이 됐습니다. 많은 수치네요. 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맥주가 팔리는 날로 알려진 그 슈퍼볼 경기 당일 체포된 247명의 바로 뒤를 잇는 수치거든요. 두 번째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3,300만 명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고 했는데 이 중 30.5%,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한 4천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네, 굉장히 많은 수치가 이날 당일날 행사장이 있는 곳이면 행사장을 가거나 아니면 바, 펍, 레스토랑에 가서 이날 행사를 기념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경찰 등 그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맥주가 가장 그 많이 소비되는 날인 만큼 네.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인명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집계를 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더욱더 강력한 음주단속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좀 이어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는 건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음주운전하는 게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이제 드라이빙이나 이제 디시즌 메이킹이 임페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많이나 적게 그걸 떠나서 이제 술을 마셨다는 게 그리고 음주운전 한다는 게 이제 제일 잘못된 거죠. 소브라이티 체크포인트를 갖고선 다 셋업을 해놓고 이제 많이 해요. 근데 보면은 거의 이제 버먼하고 육각길에서 보면 많이 하는데. 네, 강력한 음주 단속을 천명을 했네요. 자, 이번 음주로 인한 어떤 범죄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LA 소재 디지털 미디어 그 업체인 랭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1년 중 가장 많은 혼돈이 발생하는 날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혼돈의 날이다. 네.
역대 이날 발생했던 17건의 사건들을 바로 한 번에 정리한 그런 파일이 있는데요. 네. 잠시 살펴보면 지난 2012년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런던시에 있는 천여 명이 대규모 방화를 저지르며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10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날이고요. 네. 또 뉴저지에 있는 호보켄에서는 칼부림과 방화 그리고 주먹다짐까지 일어나 모두 34명이 체포되고